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기보단 처음이네요. 버스터 소닉 가져왔습니다. 버스터 소닉 프리미엄 AR 샷시 바디고요. 예전에는 TZX 샷시에 버스터 소닉 바디를 가지고 레이븐 NX라는 이름으로 바디를 만든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AR이랑 TZX랑 바디가 호환이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버스터 소닉 프리미엄 바디를 가지고 뭔가 화려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S21 골드로 모든 부품을 이제 도색을 해줄 건데요. 원래는 메탈릭 골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도료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TS21 골드에다가 클리어 오렌지를 올려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골드를 칠한 부품에다가 클리어 오렌지를 덧칠해서 좀 더 노릇노릇하고 환한 금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면 지금 그 칙칙했던 그 TS21 골드의 색상에 굉장히 화사한 금색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클리어 오렌지로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그 금색 느낌을 먼저 칠한 부품을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TS14 블랙으로 이제 모든 부품을 검정색으로 다시 칠해주고 있고요. 여기 앞부분에 조그만 부품 두 개 들어가는 거는 그냥 골드 칠한 상태에서 멈춰놨어요. 그거는 나중에 조립만 할 거니까 나머지 일단 윙이랑 전체 바디만 검정색으로 다시 칠해줄게요. 자, 이제 모든 도색이 끝나고 여기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킹 테이프 모두 벗겼는데요. 다행히 크게 번진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비교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블랙이 바탕이라서 그런지 뭔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엔 편광필름. 이번에 사용하는 편광필름은 미라지 레드로 빛을 반사하게 되면 빨간색이 주색이고 그리고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쳐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 광택을 보여주는 편광필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앞부분 헤드라이트 두 개 붙이고 이번에는 캐노피 부분까지 편광필름 작업을 해줄게요. 항상 여기 둥글게 코너 도는 부분에 편광필름 잡힐 때 주름 생기는 게 너무 힘드네요. 자, 이제 편광필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와, 굉장히 화려하죠? 이번에 유광 마감하고 라벨링까지 해서 완성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